네, 더 리포트에 이어갈게요. 저희 기업 분석팀 그리고 성장기업 분석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서현 연구원 나와주셨어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이스크림 에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지난해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죠?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요 부분 잠시 후에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에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교육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저희가 사교육 업체라고 한다면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이제 지금 작년에 상장을 한 기업이기는 한데 상장을 할때 굉장히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회사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가 좀 중요한 이유인데,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거기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수업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네. 콘텐츠를. 그러니까 네. 수업에서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가 있고 요새는 이제 아이들 집중력을 많이 끌려고 동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 네. 주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동영상이나 관련 콘텐츠를 여러 가지를 많이 제공해 주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국내 초등학교 그 학급수 기준으로 해서 마켓쉐어가 94%라고 보시면 될것 요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네, 콘텐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그 시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초등학교 이제 공교육 시장에서 뭐 관련해서 교과서가 아닌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이 비싸게 올라온 이유가 사실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지배구조에 조금 있습니다. 시공테크가 이제 모기업이고요. 네.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게 별개의 회사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아이스크림 에듀가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 네. 조금 나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사실 같이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학습하는 그런 기계와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그 서점 같습니다. 가면 판촉 많이 하더라고요. 그 태블릿 네. 같은 거 주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하는 게 여기 아이스크림 에듀에서 제공하는 네, 그렇게 서비스인가요?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새는 지금 이제 아기들이 보면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을 풀고 이제 학습지, 전통적인 학습지 시장이었거든요. 네. 학습지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눈높이나 재능 교육, 그렇죠. 구몬이 네. 과거에 유행을 했었었다면은 지금 최근에 아기들을 보게 되면은 저런 이제 태블릿이 존재를 네. 하고요. 지금 화면에 저게, 나오는 저 네. 태블릿. 그쵸. 네.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애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이제 그런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에듀테크의 흐름이 하나가 또 중요한 이유는 지금 뭐 대교도 그렇지만 웅진싱크빅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이제 저런 태블릿 기반의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뭐 근데 이제 다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듀테크 시장에 들어가서 마켓쉐어를 5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말씀드려야 될게 상장을 했고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는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그 맞아요. 이유는 일단 그 부진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올라올 때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도 높았고 좀 밸류에이 그 공모가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네. 올라왔는데 거의 20배 수준으로 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 업계 평균이 20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13배, 14배 정도 받고 있는 높네요. 시장에서 네. 상당히 높은 이제 그걸로 왔는데 그때 그렇게 높게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기업은 그 교육 기업이라기보다는 IT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T 업계가 받는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싶어 했던 이유가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좀 높았던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실적인데요. 실적이 지금 2019년도 분기 실적이 뭐 처음에 상장할 때 줬던 가이던스나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조금은 부진했던 요인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진했던 원인이라고 한다면이 일단 회원수 증가폭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기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근데 이 증가폭이 조금은 둔화라기보다는 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투자 비용이 이제 이 투자 비용이 어디에 집행이 되었냐면이 교과서를 개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익이 좀 다소 부진했던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도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제 오버행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려했던 요인들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듀테크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들의 이제 학습지 가지고 하는 학습의 행태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데 태블릿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것으로 그 시장 안에서는 빠르게 진입을 해서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때문에 이제 뭐 IT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높게 좀 상장이 된 측면이 있어서 주가는 그간 부진했으나 이제는 볼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앞서 그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점유율을 빨리 늘리지 못했던 게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사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학령기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앞으로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과거부터 이제 이 교육 업계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이 지금 연말에 반도체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5배도 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평균 13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수출이 좀 기대되는 뭐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20배를 넘는 상황인데 그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교육비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수 기반 같은 경우 내수 기반이고 그리고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 모든 가정에서 이제 다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최고에 줄이는 게 또 사교육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아니고 일단 안정적으로 내수 기반으로 기반의 매출의 하방은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업계가 이 멀티플 13배 정도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령 인구 수는 빠지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1인당 사교육비가 왜 증가를 하느냐, 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냐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기들이 뭐 한 가정에 한 명에서 두 명, 많아야 두 명이고 지금 두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한 명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걸 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당 일이 이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까지는 모든 교육업체가 다 상존하는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에듀테크라는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네.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네.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시장 침투율이나 이런 게 늘려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에듀테크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네. 해요. 근데 학습지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학습지는 연간으로 하는 이 시장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직 에듀테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규모가 2천억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근데 학습지 시장에 보게 되면 학습지 시장의 마켓쉐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지 그 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네.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쪽으로 옮겨올 거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사실 증권 쪽에서 기대를 하는 것만큼 그 이주 그러니까 이동이 오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네. 이 큰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령기 인구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교육기업들을 볼 때 한 가지 리스크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에듀테크라는 부분은 또 성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어찌됐든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공모가 대비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혹시 목표가도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는 네. 거는 2020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좋아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보자는 그런 네. 건데 지금 현재 주목할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이익이 좀 반등할 거라는 올해 기대감이 있어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초등학교 시장에서만 집중했었던 게 지금의 중학교나 유아로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나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라인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도 좀 넓혀가고 이익에 네. 있어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역시 아이스크림 에듀의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 지난해 상장한 이후에 사실 주가 별다른 재미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개선될 요인들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봤어요. 서혜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